8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동그라미 8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 과자. 우리 교과서는 동그라미 2번인데 결격 사유. 자, 미성년자 했고요. 다시 그 법 조문 순서대로 하면 7번 할 차례입니다. 미성년자 나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 취소 선고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4번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7호입니다. 7호. 7호.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7호. 우리 교과서 순서하고는 좀 달라요.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 3년. 그 암기사항 46번에 동그라미 아마 3번 정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 3년 미경과자. 현실적으로는 자격 취소는 우리나라에 1년에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공인중개사가 이때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40만 명 정도, 개업을 한 사람은 지금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10만 명 중에서 10명 자격 취소돼요. 거의 재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격 취소되는 사람은. 그 현실적으로 자격 취소되는 건 공무원이 와서 너 자격증 빌려줬지. 보통 빌려준 거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장님 어디 잠시 가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근데 공무원 보고 욕하고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나와서 지금 무슨 짓 하냐 막 이렇게 하고 욕하면 고발해버립니다. 자기가 조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냥 검찰에 고발해버리면 자격 취소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뭐 여러분들은 뭐 자격증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격 취소는 거의 없고 등록 취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다시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을 해도 다시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 업무정지 당하니까 그냥 폐업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면 안 된다고. 6개월 지나야 취직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취직하더라도 업무정지가 6개월 범위 내에서 뭐 1개월 정지할 수도 있고 6개월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우리 보통 옛날에는 영업정지라고 했습니다. 1차 개정전까지는 영업정지. 지금 술집 같은 거는 영업정지라고 하죠? 그 영업이라는 말이 천박하다고 해서 지금 업무정지로 바꿨어요. 영업정지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업무정지라고 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이 어떤 자. 임원, 임원 또는 사원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임원하고 똑같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원, 사원 나오면 임원,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무한책임사원이니까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에 이게 출제됐는데 오늘이 2017년 11월 22일이요? 22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12월 22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임원이. 그런데 위반하자마자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적발돼야 되죠. 우리 살인사건이 나도 안 잡히면 처벌 안 받잖아요. 그 모르고 있다가 처벌은
2018년 1월 22일 날 업무정지 6개월을 받게 되었다고요.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러면 이 A 임원은 6개월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예,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은 이때 됐다고, 이때는 근무 안 했다고요, 아직.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업무정지, 시험에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 이렇게 해서 X로 나왔다고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는 근무를 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이 임원은. 그래서 결격 사유 아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근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위반행위 당시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법조문으로 보면 (10번째입니다) (10번째가) 뭐예요? 법조문으로 보면 (10번째) 지금 여기 빠졌네요. 등록 취소하기 전에 (7번) 자격 정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7번에) (8번이) 등록 취소인데 (7번이) 뭐였냐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여기 빠졌네요. 그럼 그냥 번호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순서가 지금 법조문 순서에는 7번이 자격정지, 8번이 등록취소 3년인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하고요.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격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자격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으면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 안 된다는 뜻입니다. 6개월 동안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게 우리 법조문엔 7번입니다. 등록 취소가 8번, 9번 이렇게 되겠죠? 뭐, 번호, 시험에, 번호 순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11번.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 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역시 3년입니다.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46번의 암기사항 4번에 나와 있나요? 4번? 4번.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이 법 대신에 저 법 하면 X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내도 결격사유?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3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금액이 없었어요. 제가 건의해가지고 300만원 바뀌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건의했냐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만원만 벌금 받아도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도 중개보조원이 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바꿔주더라고. 얼마로 하면 되겠냐 묻길래 제가 1000만원 이상 해달라고 했는데 300만원 해주고 지금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고 없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은 국회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의원직 박탈이라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통령도 원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받으면 대통령직 박탈입니다. 아직 한 번도 박탈된 적은 없지만. 근데 우리는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 300만원 이상. 대체로 선고받는 거 보니까 거의 200에서 300 정도 벌금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로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인데 300만원 이상 받아야 되고요.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는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입니다. 벌금만 이 법이에요. 이때까지 이 법이라는 말 처음 썼잖아요. 징역이나 금고는 징역 가는 거는 공중개사법 아니라도 징역 가면 결격사유라고요. 벌금만 이 법이에요. 벌금만. 예, 교도소 가면은 취직 안 돼요. 다른 법 위반해도 사기죄도 안 돼요. 근데 벌금은 이 법이에요. 벌금은. 사기죄로 벌금 받은 거는
취직할 수 있죠. 벌금만 이법이고 다른 거는 이법 저법 안 가린다고요. 벌금만 이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 내지 11호 이 말은 1번부터 11번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2개월 이내 단 2개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안 하지만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다. 절대적 취소라는 말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등록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임원이 아닌 일반 고용인, 일반 직원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라고 했어요. 업무정지.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 그 프린트 내드린 거 2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2개월? 2개월이 40 몇 번에 있습니까? 2개월이라는 말이. 38번? 38번에 지금 1번, 2번에 있죠? 38번에 2월도 있고 60일도 있고 1월도 있고 30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 사회생활 할 때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2개월이든.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인터넷에 2개월하고 60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 똑같아요. 1개월은 1개월하고 30일하고 달라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1개월이라는 말 쓰지 말고 30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면 30일은 딱 정해진 숫자지만 1개월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도 있고 31일도 있고 다 다르죠? 2월달은 28일까지 있잖아요. 또 4년에 한 번씩 뭐 29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개월이라고 하면 58일이 될 수도 있고 59일이 될 수도 있고 61일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엄밀히 보면 어쨌든 그게 사회생활하는 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시험에는 2개월을 써야 될 자리 60일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이 과목의 특성이 그렇다고 했어요. 굉장히 치사하게 내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내버리면 100점이 나와요. 옛날에 이게 공인회사법이 100점이 400명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도 절대 100점이 안 나오게 해놨어요. 두 문제는 거의 책에 없는 강의 안 한 내용 이런 게 출제됐어요. 그 100점 받기는 어렵다. 이 과목이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근데 80점 받기는 쉬워요. 제 강의만 듣고 조금만 이거 암기하라는 거 조금만 암기하면 80점은 됩니다. 두 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두 장도. 두 장이잖아요. 두 장. 지금 내드린 거. 두 장만 암기하면 80점인데 두 장 해봐야 500개밖에 안 돼. 아니 500개 하기 싫어도 우리 문제 자체가 40문제고 40문제에 오지선 다행이면 200개는 무조건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200개 암기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두 배수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 지금 그 내드린 거 두 장이 다 해봐야 500개도 안 된다고. 그럼 두 배수 정도 암기하는 거라고요. 200개는 어쨌든 암기해야 돼. 지문 자체가 40문제면 20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오지선 다행이니까. 그게 많지 않다고요. 왜냐면 지금 당장 하루 만에 암기하려면 많은데 1년 동안 암기하면 되잖아요.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냥 외국어 배우듯이 지금 처음 와서 태어나서 처음 들으면 외국어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자꾸 하다 보면 외국어도 자꾸 하다 보면 다 통하더라고. 말 몰라도 외국 가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 통해. 바디랭귀지로 뭐 손짓. 그 외국 가서 말 모르면 그냥 키워드 하나만 말하면 되더라고. 이것저것 막 길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딱 한 단어만 말하면 돼. 한 단어만 말하면 다 알아듣더라고. 단어 한 개만 말하면. 이것저것 다 말하면 몰라요.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자, 어쨌든 이 12가지 1번부터 12번까지 법조문에는 법제 10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임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다. 이미 취직되어 있다면 해고해야 되고 개업되어 있다면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그 말이에요. 지금 결격사유 효과는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이 안 된다고요. 만약 취직해가지고 고용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한 문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9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9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기타 등록 관련 문제인데 94페이지 종별 변경입니다. 종별 변경. 94페이지 1번 종별 변경. 종별이 인터넷에 종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이에요. 종류별. 종류를 말하는 게 종류별 이 뜻이죠? 종류별이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종별이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고요? 세 개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냥 편의상, 법조문에는 없지만 편의상 옛날에는 이걸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중개인이라는 건 옛날에 복덕방 하면서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이 종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종류를 바꾸려면, 종별을 변경하려면, 시험에 이거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이 중개인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출제가 안 됩니다. 부칙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그 책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종별, 이 종별을 바꾸려면 신규 등록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종별을 바꾸려고 하면 이 사람들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중개인이 자격증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냥 자격증 있으면 공인중개사라는 이름만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없잖아요. 꼭 합격해야 될 그런 절실함이 없죠. 그래서 합격하기 어려워요. 합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중개인분들은. 그래서 합격하면 바꿀 수 있다. 종별을. 그 종별을 변경하려면 신규 등록,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신규 등록을. 원칙 신규 등록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 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증, 그러니까 원칙 신규 등록.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원주에서 중개인으로 있다가 다시 원주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원칙은 신규 등록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원칙 신규 등록. 다만 예외적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하려면 맨 밑에 양가로 5번에 옛날에 제출한 서류는 또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재교부 해줄까요? 돈 받을까요? 네, 돈 받아요. 재교부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재교부. 신청을 하려면 양가로 2번 수수료 내야 된다. 뭐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6페이지 이 서식이 올해도 서식이 한 문제 시험에 나왔어요. 서식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만 서식이 나올 수 있고 다른 과목은 서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96페이지에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 모두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훼손 못 쓰게 된 경우에. 자, 재교부 하면 신청을 하면 즉시 재교부 해줍니까? 지체 없이 재교부 해줍니까? 오른쪽 메뉴에 서식에 보니까 즉시라고 돼 있죠. 즉시 재교부 해줍니다. 즉시 지체 없이 민법에서도 아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체 없이 즉시 뭐가 더 빨라요? 지체 없이 하고 즉시. 예. 즉시가 더 빠릅니다. 즉시는 이후 이하를 불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게 즉시입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상당하다 안 하다 이거는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그 말은 판사가 판단한다 이 뜻이에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즉시 재교부 해줍니다. 재교부 신청을 하면.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등록증
원본 등을 게시해야 된다. 옛날에는 원본이라는 말 없었어요. 원본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등록증 게시하라고 했을 때는 사본 게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등록증을 게시하라고 했을 때는 사본 게시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원본이에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지금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농담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진실이죠. 사본이라는 말 없으면 그 자체가 원본이라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진짜다 진짜다 자꾸 말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평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맨날 진짜 진실만 말하는 사람은 이건 진실이다, 이번에는 진실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 친구 사귈 때 조심해야 돼. 이번엔 진짜다 이 말은 이분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은 가짜는 가짜라고 말해야 되고 진실은 진실이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사실은 원본입니다. 그런데 왜 원본이라는 말을 넣은, 옛날에는 원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데 사본을 게시하다가 남의 자격증 빌려가지고 사본을 게시하다가 안 보이게 흐릿하게 사본을 게시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너 왜 나무 거 빌려서 게시했냐 이렇게 하니까 원본 게시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본이라는 말을 넣었고,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요즘 칼라 복사하면 보통 그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칼라 복사해가지고 사본을 주더라고.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래 놓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사본 그대로 나눠버리고 그냥 폐업 신고해버리고 민원 제기한다고 저 무등록업자 중개업하고 있다 가서 단속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 자격증 안 따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같이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자격증 빼버린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게시해야 되는 거 네 가지를 게시해야 되는데, 내드림 프린트에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프린트에 다 있다고요. 몇 번에 있을까요? 게시해야 되는 거. 게시해야 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게시해야 되는 거 몇 번에 있는지. 게시해야 되는 게 있고 보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없나요? 못 찾았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도 이거 몇 번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 게시해야 되는 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암기할 때는 몇 등인지 등수 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 보자. 몇 등인지 보자. 등수 보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대가리만 암기하면 다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인데 시험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럼 대가리만 암기해가지고 못 풀죠? 사업자 등록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게시해야 되지 공인계사법에는 의무가 없다고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표, 옛날에는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올해부터 보수라고 불러요. 보수. 수수료는 천박하다, 장사꾼 느낌이 드는데 보수라고 하면 변호사 수임료, 보수 이렇게 하면 좀 더 품이 있다고 해서 용어를 바꾼 거예요. 수수료를 보수로. 말만 바꾼다고 품이 있는 게 아니라 행동도 품 있게 해야 되겠죠. 사기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보수요율표 게시해야 되고요. 보정설정증명서류, 아마 이게 한번 가보세요. 중개사무소, 저도 나무 중개사무소 들어가기 참 사실 미안하더라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죠. 처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몇 번 들어가 보면 쉬워요. 들어가서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복사 좀 해주세요, 뭐 이거 팩스 좀 보내주세요, 다 해줘요. 현실적으로 왜 누가 손님인지 모르니까 해줄 수밖에 없죠. 팩스도 다 보내주더라고. 저도 팩스 보낼 때 그냥 중개사무소 가세요, 집 앞에 있는데. 보정설정증명서류도 공제증서 이거 게시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이 네 개만 게시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게 다음 중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출제됐던 게 뭐가 나왔냐면은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출제위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2주 동안 합숙하면서 1주 동안 교육시키는 게 그래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어려운 거 냈다가 만약에 이의제기가 되면 책임져야 돼. 이의제기 인용하면 1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어요. 올해 시험이 학개론이 어려웠어요? 민법이 어려웠어요? 학개론이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보면. 그럼 내년에는 학개론이 쉽고 민법이 어려워요. 해마다 역발상을 해야 돼요. 그 거미집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배추농사 지어가지고 배추값이 폭락해서 올해 싸더라고 배추. 내년에 배추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를 들어 올해 폭락됐다면 올라간다고요. 근데 저도 농사 지었지만 아버지한테 올해 배추 폭락했는데 내년에 배추농사 지읍시다 하니까 미쳤냐. 올해 이렇게 망했는데 또 하라 말이가 이렇게 하고 절대 안 하려더라고. 그럼 또 내년에 폭등하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심으면 또 폭락하고 반대로 된다고 반대로.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어쨌든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요. 오래 쉬었다고 내년에도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반대로 된다고 해마다. 이때가 저는 시험을 뭐 한 15번 이상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해마다 반대로 된다는 것. 자, 그래서 게시해야 되는 것,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것 네 가지. 등수보좌 같이 시작. 등수보좌. 예, 게시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몇 등인지 등수보좌. 자,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그 지금 97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지금 게시할 의무 없는 것,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적어놨죠? 실무교육 수료증, 영수증 사본. 영수증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아예 교부할 의무도 없고 당연히 보존할 의무도 없고 게시할 의무도 없어요. 그 영수증을 게시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영수증 현실적으로는 영수증 줘요 안 줘요? 중개보수 받으면? 안 줘요. 줍니다. 현실적으로는 줘요. 근데 법적 의무는 없어요. 왜냐면 돈, 왜냐면 법인이나 뭐 이런 거 증빙자를 쓰려고 영수증 달라고 영수증도 안 주고 돈 또 영수증 안 주면 또 받아놓고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영수증 다 줘요. 주지만 그럼 법 알아서 현업에서 잘하는 거는 굳이 의무로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제를 알아서 하는 걸 굳이 하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올해 시험에도 나왔는데 중개사무소 간판 달아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아서 간판 잘 달잖아요. 근데 굳이 간판 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자기들이 광고하려고 알아서 간판 달잖아요. 네. 간판 안 달고 그냥 영업하기 싫으면 유리창에 선팅만 하고 해도 돼. 근데 알아서 다는 거예요. 알아서. 의무는 없어요. 간판 달 의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다 알아서 한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의무는 없어요. 보존할 의무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4번 등록의 효력 상실. 1번 개인 사망 법인 해산입니다. 자연인. 우리 숨을 쉬는 사람은 죽는데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은 법인 해산되면 개인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산, 사망 같은 말이라고요.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X죠? 삼성의 이병철 죽었다고 삼성이 망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희 지금 뭐 거의 말도 못하고 있어도 회사 잘 돌아가잖아요. 죽어도 다른 임원으로 교체하면 돼요, 사장. 사장이 죽었다고 등록 효력 상실되는 거 아니라고요. 개인은 사망이지만 법인은 해산돼야 돼요. 법인이 해산. 법인 해산이 개인 죽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법인이 해산됐다는 말은 법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죽은 거예요. 개인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이런 사기꾼들은 기획부동산이 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일부 사기치는 기획부동산 같은 애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회사 바꿔버려요. 왜냐면 막 거의 쓰도 못하는 땅 팔아놓으면 나중에 막 항의 들어오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회사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법인으로. 그럼 그 법인 없어졌어요. 옛날 거. 어디 가서 뭐 항의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름만 바꿔버렸더라고. 회사 이름만 현실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자주 이름 바꿔요. 그건 사기치는 개인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자꾸 바꾸면
좋아요, 앉아요. 저도 이름 한번 바꿨어요. 예명,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예명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한번 바꿨더니만 인터넷에 밴드에 올렸다고 너 사기치냐, 이름도 못 쓸 만큼 뭐 재지었냐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어요. 그 힘들더라고, 인터넷 시대에. 그래서 어쨌든 이름 자꾸 바꾸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죠. 사기꾼들은 이름 안 바꿔줘요. 법원에서 재지어가지고 이름 바꿔달라면 안 바꿔준다고. 전과자 됐는데 이름 바꿔버리가 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갔다 출소하자마자 이름 바꾸려면 안 바꿔줘요. 그건 절대 안 바꿔줘요, 그런 거는. 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98페이지 양가로 2번 폐업신고, 양가로 3번 등록 취소, 이게 등록 효력 소멸입니다. 99페이지 등록이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99페이지 5번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5번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쉽게 말하면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태생적 무등록이에요. 그게 태생적 무등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양가로 2번입니다. 그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 등록이 되어야 개업공개사잖아요. 등록되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고요. 등록 신청만 해놓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태생적 무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무등록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중개사무소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나무 자격증 빌려서라도 다 갖다 걸어놨죠. 그럼 나무 자격증, 등록증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입니까? 아닙니까? 빌려서 하는 사람, 대여받은 자. 자격증이 걸려있기는 걸려있어요. 등록증도 걸려있죠. 근데 빌려서 한다고, 빌려서 하는 사람은 무등록이냐고 하냐고. 등록증 걸려있어요. 무등록이다 아니다? 이 강의하는 분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일부 있던데 강의 들어보니까 무등록입니다. 빌린 사람은 무등록이고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이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 명의로 등록이 돼 있지 빌린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이 아니지만 빌린 사람은 무등록이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무등록이라고요.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은 등록돼 있죠? 무등록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 무등록은 좀 전에 했던 거, 개인 사망, 법인 해산되고 나서. 우리 일반 재산은 자식이 죽으면 자식이, 지금 김동선인가 그 하나 삼남도 보니까 주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얼마 있는지 보니까 125만 주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한 만 원씩 해도 150억이에요, 재산이. 주식이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면 300억이죠. 한 1000억 정도는 되더라고, 현재 시세 가치로. 그러니까 변호사들 보고 주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때렸잖아요. 예,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때렸다고, 맞은 사람이 때렸다고 하니까. 어쨌든 태생적 무등록,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 사망, 해산이 있습니다. 사망, 해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이 사망 해산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 안 된다고요. 자격증은 아버지 죽으면 자식이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격증, 등록증은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일신전속적이다. 이게 후발적 무등록, 이게 태생적 무등록. 둘 다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 사유예요. 파산 선고 받고 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원래는 개업 공개사인데 파산 선고 받아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고 무등록이 아니라 취소 처분이 있어야 무등록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개업 공개사인 신창원이가 교도소 복역 중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하여 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인가 아닌가?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했다면?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직 등록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무등록은 아니에요. 탈옥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요. 아직 등록 취소가 안 됐다면 취소되어야 비로소 무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취소되어야 무등록이 된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요. 이게 무등록자가 무자격자가 이 사람들을 소개시켰다고요. 소개시켰을 때 그 거래계약이라고 하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인데요. 이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유효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그래서 처벌은 받는다. 이 무등록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지만 유효하다. 다만 이 무등록업자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은평구 뉴타운 할 때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아마 5대5로 먹기로 했나 봐요. 한 건 하면. 근데 40억짜리를 한 건 중개하고 3억을 받기로 했어요. 중개보수를. 근데 혼자 하면 3억 다 먹는데 사무실에 말하면 반밖에 못 먹죠. 그래서 다방에서 계약서 쓰고요. 그게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데다가 보조원 이름을 적었어요. 차라리 문방구에서 그냥 계약서 썼으면 될 텐데 중개사무소에 출력을 해버리면 개업공개사 적는 난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자동으로. 거기에다가 보조원 이름을 적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3억 준다고 해놓고 못 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 못 주냐 모르니까 양도소득세 얼마 나온다고 했는데 세금을 지금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근데 세금이 더 나와버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억 세금 나온다 했는데 3억이 나와버렸어요. 2억이 더 나왔다. 그럼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세금만 더 나온 거 제대로 한 것도 없이 뭘 받으려고 하냐. 못 주겠다 했는데 소송했어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라고 이름 적었으니까 무등록업자잖아요. 한 푼도 못 받았다. 차라리 중개사무소에서 했으면 반이라도 먹었을 텐데 모르고 무식하니까 소송한 거예요. 3억이니까. 1,200이면 대부분까지 소송 못 하겠죠? 소송비가 더 들어요. 대부분까지 가려면 소송비만 해도 한 2-3천만 원 들어요.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99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동그라미 2번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돼 있죠?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다. 그러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중개를 하는 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업자라고 하면 업이라는 말은 직업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중개보조원은 한 건만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으면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웃집 사람 거 한 건 중개하고 수수료 받아도 그건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등록업자, 업이라는 말은 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무등록업자는.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예,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프린터 요거는 확실하게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중등록 16번 53번에 있어요. 53번 16번에도 있나요? 거기도 있긴 하네요. 이중이라는 말 다 정리해놓은 게 53번 박스 밑에 맨 밑에 까만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53번 찾았습니까?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 53번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한 개, 이 다섯 개 중에서 시험 한 개는 출제됩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뜻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렇게 다섯 개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이중직업. 이중직업을 다른 말로는 이중직업을 겸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겸업, 업무를 겸업, 이중직업, 겸업입니다. 겸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취, 절취가 앞으로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취. 그래서 혹시 다른 분한테 강의를 들었으면 이걸 뭐 임등치, 이걸 절등치 이런 말도 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상등치, 상대적 등록 취소 이런 말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임의적 취소, 저는 줄여서 임취, 임의적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은 이중직업까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면서 식당 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 법인은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만. 법인인 경우 이중직업을 가지면 임취, 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개인은 적법행위입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타법에서 규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 공무원법에 저촉됩니다.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공무원법에 위반돼서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법무사 자격증 따면 법무사하고 개업공개사하고 같은 사무소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중직업.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두 장짜리 프린트 내드린 거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요? 53번. 거기에다가 이쪽으로도 되겠죠. 그거는 계속 암기해야 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은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역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이렇게 하니까 이중등록하고 이중소속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중등록은 현실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자 오늘 11월 22일 날 원주에서 등록을 하고 11월 23일 날 춘천으로 안 하고 강릉으로 가야 되겠다. KTX 지금 강릉 가는 거 서원주에서 강릉까지는 KTX 고속으로 달리고 원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저속으로 달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해서 뭐 한 몇 분이면 가능해요? 한 2시간 정도면 가더라고요. 인천공항까지. 그냥 인천공항에서는 그냥 지하철로 가는 거예요. 청량리 이런 데까지는. 원주까지는 그냥 천천히 오고 원주부터 강릉까지는 빨리 간다 하더라고요. 자, 강릉 가서, 지금 강릉이 이제 뜰 수도 있어요. 강주 가서 이중 등록 했어요. 그럼 강주가 아니라 강릉시장은 바로 등록해주는 게 아니라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지난주에 통보한다고 했어요. 등록사항을.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니까 협회에다가 물어본다고 이 사람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이런 경우 등록해줄까요? 반려. 아니면 이중 등록해준다. 답이 뭘까요? 이런 사례에서 오늘 원주에서 등록하고 등록증 받고 나서 또 내일 강릉 가서 등록하면 강릉시장이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하는데 7일 동안 심사를 한다고요.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물어보고 반려할까요? 이중 등록해 줄까요? 답은 뭐 하겠냐고요. 이중 등록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아니 다음 달 10일이 아니니까 통보가 안 갔기 때문에 연락해보면 이중 등록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통보가 안 돼서 몰라서 해준다고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게 11월이 아니라 12월 23일이라면 이미 통보돼서 이제는 안 해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 있겠어요? 정신, 이거 안 된다고 배웠는데 배우자마자, 나가자마자 이중 등록 한 사람 없겠죠? 제가, 저는 자격증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해봤어요. 제가 한 개 취소돼도 나머지 한 개는 계속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두 다 못 씁니다. 마찬가지 이중 등록하면 둘 다 취소돼요. 처음에 해놓은 등록, 새로 한 것까지 다 취소돼요. 현실적으로 없는데 만약 공무원의 착오로 모르고 해줬다 하더라도 네. 둘 다 등록 취소된다고요. 이중 등록하면, 그래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중 소속은 이거 몰래 근무하고 있는지 이거는 발견하기 쉽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돼. A라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또 B 중개사무소에 동시에 근무할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근무시키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더라고요. 실장들이 그만두고 나서 계속 손님들이 연락 오잖아요. 또 아직도. 막 그러면은 그 옛날에 물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중개업소에 두 군데 이게 소개시키면 얼마 줄래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받아먹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이중소속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중소속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양다리 걸쳐가지고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이중사무소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이중사무소. 부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개사무소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오피스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1층에 그냥 비워놓고 간판만 달아놨어요. 임대문의 해가지고 플랜카드만 하나 걸어놨다고요.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손님 뭐 연락 오면은 자기 부인한테 데리고 와서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서 계약 썼어요. 그것도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이중 사무소에 해당된다. 꼭 간판을 붙여야 사무소가 아니라 거기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이중 사무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개 사무소 있고 따로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그냥 그 플랑카드 걸어놓고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해놔도 그게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한다고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겠죠. 이거 몰래 하니까 알 수가 없겠죠. 이중삼소가 있는지. 엄격하게 국토부 육군 해석은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 1층에도 사무소가 있고 2층에도 있고 이렇다면 이거는 이중삼소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그러면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20평을 분양받아가지고 가운데 칸막이 해가지고 출입문을 두 개 해놓고 간판은 여기 하나만 달아놓고 중개업을 한다면 이게 이중삼소입니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 이중삼소이다 아니다? 전부 다 이중사무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중, 그냥 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중사무소가 뭔지, 이중등록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왜 이중사무소냐면 별도의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고 이게 내부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보통 소장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따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이중사무소다. 그러면 2층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건물 이거는 직통계단이 있어요. 직통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경우는 이중사무소다. 그러나 우리 단독주택 이런 거 보면 내부 거실에서만 2층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반드시 1층을 통해서만 2층 올라올 수 있다면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이렇게 육군 해석하고 있어요. 시험에는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중사무소가 뭔지 이중 등록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중계약서는 이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럼 업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현실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업을 많이 적습니다. 그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둘 다 하면 안 되는데 만약 현실적으로 사고 날 개연성이 어느 게 더 높냐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다운계약서가 훨씬 더 높아요. 업계약서는 크게 분쟁이 안 생겨요. 왜냐면 매수인이 원해가지고 높게 적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업계약서를 적어주는 이유는 어차피 세금 이래도 적거든 저리 적거든 세금 안 내는 경우만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사고 별로 안 난다고 이거는 업계약서는 현실적으로. 근데 다운계약서는 사고 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도 실제 제가 아는 분은 저한테 수업 들었던데 친정엄마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6억 분양가가 6억인데 이게 싸게 5억에 받았어요. 미분양돼가지고 큰 평수를 5억에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실거래가게 신고를 6억으로 해버렸더라고. 분양하는 사람이 6억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친정엄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게 명의를 바꿔야 되냐 안 바꾸면 다른 자식들도 다
상속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신랑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업계약서 적은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게 5억에 샀는데 실제 4억으로 신고 들어간 거예요. 4억으로. 그 5억에 산 걸로 그대로 남편 명의로 명의를 돌리려고 하니까 지금 1억 남은 거잖아요. 서류상은. 그래서 세금 5천만 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죽는다 하고 암 말기라서 죽는다 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 실제 진실은 5억 주고 산 게 확실해. 통장 입금표도 다 있어요. 진실은 5억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류에는 신고를 이게 그 분양한 업자가 4억으로 신고를 해버렸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실제로는 5억에 샀는데 서류를 부동산 거래 신고를 4억으로 신고했는데 5억에 사버리니까 다시 명의를 넘기니까 1억이 서류상 남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네.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세법의 가장 큰 원칙은 진실이 우선입니다. 진실이 있다면 진실이 우선이에요. 진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다른 거 이제 예외적으로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진실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에 실질과세 원칙 이런 거 찾아보세요. 있는지. 예, 모든 건 진실이 우선이다. 그 진실은 5억에 샀기 때문에 세금 안 낸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운 계약서 적었기 때문에 처벌은 받는다고.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될 수 있고 또 과태료 내야 되겠죠. 옛날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지금은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내야 돼요. 그 과태료 금액하고 등록 취소되면 차라리 양도소득세 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5억에 5% 하면 얼마예요? 5억에 5% 하면 5억에 5%, 5억에 15? 2,500. 2,500이잖아요. 2,500이면 양도소득세 아까 이게 5천인데 실제 그 또 기본 공제 이런 거 빼고 나면 5천 다 안 내요. 그럼 2억 5천, 2,500 내고 또 등록 취소되고 이럴 바에 차라리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익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양도소득세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당사자 간에 했어도 그럼 내야죠. 양도소득세 당 뭐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래 당사자가 처벌받죠. 개업공개사 처벌받는 게 아니고 거짓 신고한 사람 처벌받는다고요. 아. 네, 그래 당사자가 과태료 받아요. 개업공개사가 거짓 신고했으면 개업공개사가 받는 거고 네, 그래 당사자가 처벌받아요. 둘이 다 했기 때문에 둘 다 처벌 받아요. 한 명만 내는 게 아니라 과태료 둘 다 낸다고요. 매수인 매도인 다. 자,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거 53번에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 반드시 이중이라는 말 나온다. 자, 그다음 101페이지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다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빌린 사람이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똑같습니다. 죽이라고 시킨 사람, 청구 살해업자, 사람 죽여달라, 남편 좀 죽여달라고 시킨 사람, 돈 받고 죽이는 사람,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 살인자나 살인교사죄나 똑같아요. 살인죄나 살인교사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 물으면 전부 다 빌려준 사람,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빌린 사람은 자기는 돈 주고 빌렸기 때문에 죄 지은 줄도 모르더라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도 난 돈 주고 빌렸는데 뭐가 잘못했냐, 돈 다 대가를 줬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빌린 사람. 그러면 전부 살해업자, 살인 그 돈 주고 죽이달라는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나 똑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나 양도대여하면 안 되고요. 양도대여한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게 101페이지 동그라미 1번 빌려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빌린 사람 맨 밑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다고요.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말이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나 양도대여나 같은 말이에요. 너 빌려줬지 하니까 빌려준 건 아니고 성명만 사용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명 사용하는 것까지 법조문에 같이 넣었어요.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건 결국 빌려준 거나 같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양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양도가 한다 해도 양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빌려주죠. 양도한 거 한번 보기는 봤네요. 그 나무 자격증 위조해가지고 팔아먹는 거 봤어요. 위조된 자격증.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위조된 자기증을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큰 딸은. 작은 딸 거는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700만 원, 두 개 사니까 좀 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700만 원에 샀어요. 두 개. 그 효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조가 불가능한 게 아예 등록할 때, 지난주에 했지만 등록할 때 자격증 제출하지도 않아요. 직접 등록관청이 진여부를 확인해요. 그 51번에 보면, 암기사항 51번 보면, 프린트 암기사항 51번에 보면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50까지 적어놨죠. 그 51번에 보면. 그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할 때 1번 맨 뒤에 보니까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 이렇게 돼 있죠? 제출 안 한다고요. 왜 안 해? 위조된 자격증 제출할까 봐 직접 확인해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전산으로 다 확인해요. 인터넷으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 못 믿겠다는 이야기, 이제 가짜 자격증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 51번에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거 서류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한 개 지문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1번까지 했습니다. 102페이지, 101페이지까지 했고요. 102페이지 명칭 및 성명 표기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